서울시향의 온라인 콧미공 이번 정기 공연 2019 서울시향 만프레드 호네크의 말러 교향곡 1번 기대하고 계신 분들 아주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향의 오랜 팬이셨고요. 그리고 또 음악 애호가이신 최승호 선생님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접 자기소개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최승호라고 하고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향의 굉장히 오랜 팬이고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취미로 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 활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실내악도 하기도 하고 취미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첼리스트시군요. 그러면 정말 그 교향곡을 들으시거나 뭐 음악을 감상하실 때 특별히 또 잘하시는 악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가지면서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클래식 음악에 입문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부모님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께서 이제 베토벤 심포니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늘 이제 베토벤 심포니를 많이 들으셨는데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아버지가 듣던 LP 어깨너머로 따라 들으면서 같이 클래식 음악에 친숙해졌던 것 같고요. 6번을 제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 전원 교향곡이요. 그래서 그 도이치 그라모폰 그 네. LP 그 자켓과 이제 뭐 로고 딱 박혀 있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아, 그렇죠. 강아지가 이렇게 그래서 그려져 그 있는. 음반을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첼로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때였어요. 아, 그래서 네. 초등학교 때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첼로 선생님이 이제 서울시향에 또 오래 계셨던 원용성 선생님, 지금 작곡하셨는데, 원선생님한테 배우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클래식 음악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서울시향하고 저하고 인연이 굉장히 그때부터 깊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정말. 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 어떤 특정한 시대의 음악이나 또 특정한 작곡가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좋아하는 작곡가가 있고 이제 좋아하는 분위기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편식이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베토벤을 좋아하고 뭐 브람스는 싫어하고 쇼팽은 너무 로맨틱해서 싫어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갈수록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오히려 그때 기분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음악을 많이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도 이제 다 듣다 보면 나름대로 매력이 있더라고요. 지루하게만 생각했던 고음악이나 현대 음악 같은 것들도 듣다 보니까 재밌고 그래서 음악은 다 매력이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음악을 고르다 보니까, 뭐, 낮에 열심히 일할 때는 사무실에서 바흐를 듣는다거나, 밤에 좀 혼자 감상적이 될 때는 라벨이나 드뷔시 같은 걸 듣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음악을 듣게 되는 것 아, 네. 그러면 이럴 땐 이런 음악, 이런 책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좋아하는 음악을 또 그렇게 집에서 음반으로 감상하는 것도 참 행복한 그런 체험이지만, 직접 공연장에서 보시는 느낌은 또 아주 다르잖아요. 혹시 맨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음악을 들어보신 그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공연은 이제 아주 어렸을 적에 어머님께서 그 합창단 활동을 이제 또 취미로 하셨었어요. 그때 그 굉장히 대곡이죠. 핸델 메시아를 연말에 공연을 하셨었는데, 이제 핸델 메시아의 그큰 합창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연말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아버지 손잡고 가가지고 들었던 아주 어렴풋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뭐 그렇게 바로크 음악을 좋아하시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네요.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었을 수 있죠, 그 네, 기억이. 그랬을 것 같아요. 서울시향 공연을 아주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주 감동적이거나 지금도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으시다면요? 아주 다 공연들이 좋지만, 제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공연은, 정명훈 선생님께서 예전에 계실 때 하셨던 말러 사이클 공연이 정말 지금까지도 어떤 인생 공연으로 남아있어요. 특히, 4번, 5번, 9번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들었던 어떤 세계적인 뭐 벨린피나 빈필 같은 악단들과 비교해도 정말 뒤지지 않는 연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어떤 서울시향은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서울시향이 다시 태어난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뭐 스포츠로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부자 명문 구단이 아닌 구단이
굉장히 다시 태어나서 어떤 드라마를 써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깜짝 우승을 하고. 아, 네. 예, 그때 서울시향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특별한. 아,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경지에 이제 가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 경지를 이루어냈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함께 했던 거는 관객과 팬으로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그때 말라사이클이 정말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적절한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때 그 말러 사이클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말러 팬들이 갑자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었죠. 말러는 어렵다, 따분하다,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많은 분들을 말러의 팬으로 만든 것이 바로 그 말러 사이클 서울시향의 말러 공연이었습니다. 아마추어 첼리스트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서울시향 공연을 보실 때나 또 다른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보실 때도 첼로에 특별히 관심이 가시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아마추어 활동도 했었으니까 연주해본 경험이 특히 있는 곡이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이제 첼로가 익숙하니까 더 집중을 하게 되는 면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저는 엄청 어렵게 느껴져서 막 연습해도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당연하지만 이제 프로 오케스트라들은 아무렇지 않게 소화를 하고 하니까 뭐 그런 거를 또 보면서 굉장히 와,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을 하기도 하고 첼로가 리드하는 부분이 또 나오는 곡들 있잖아요. 뭐 네. 굉장히 큰 첼로들이 나오는 그런 곡들 같은 경우에 베토벤 7번 2악장이라거나 아니면 뭐 브람스 뭐 피아노 협주곡 2번 3악장이라거나 여러 가지 첼로들이 주도하는 그런 곡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막 속으로 이제 응원하면서 보는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네, 마음이 좀 두근두근 하실 것 같아요. 또, 아, 정말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예. 예, 하실 것 그런 같고요. 느낌도 네. 있습니다. 예. 이번 정기 공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시향 올해 음악가가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인데요. 아, 테츨라프의 음악을 혹시 직접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음반으로는 브람스 콘체르토를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연주하는 거를 봤던 거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맷 오케스트라와 엘사페카 살로넨과 함께 협연을 했던 그 시벨리우스 콘체르토를 봤었어요. 이제 원래 그 곡은 이제 제가 2악장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연주에서는 3악장이 아주 좋게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에너지가 충만한 곡인데 그 곡을 정말 뜨거우면서도 좀 흥분하지 않고 장악해가는 모습이 굉장히 깊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 네. 아, 정말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주시고, 아, 그걸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아, 정말 테츨라프의 새로운 매력을 또 발견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최승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테츨라프 연주의 특별한 강점과 덕목이랄까요? 지금 방금 짧게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테츨라프는 어떤 음악의 순수한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구도자 같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츨라프 음악에 대해서 신선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신선함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어떤 순수성 같은 것들이 그 신선함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에서 신선함을 느낄 때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독창적인 해석이다, 뭐 정말 전에 들어보지 못한 해석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때로는 어떤 음악 그 연주자 자신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거나 또는 어떤 단지 독창성을 위한 독창성이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테츨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순수하게 음악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곳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신선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 중에는 그리고리 소콜로프한테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바꿔 말하면 이제 그 정도까지 순수하게 파고드는 연주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 많이 듣는 음반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람스 콘체르토나 뭐 베토벤 콘체르토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실내악도 많이 이제 듣고 있어요. 테츨라프가 하는 특히 이제 피아니스트 라스 포크트랑 하는 어떤 파트너십 같은 게 굉장히 어떤 신뢰 관계가 느껴지는 연주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브람스 소나타 앨범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아주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음악에 오로지 몰두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세, 어떤 구도자적인 자세, 그런 것을 지니고 있는 연주자가 사실 오늘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 그런 연주자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시향 정기 공연에서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말러 교향곡 1번이 연주될 텐데요.
서울 시향이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연주해 줬으면 좋겠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과 이런 개성을 특별히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뭐 아무래도 말러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울시향의 장기 프로그램 중 하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또 아름다움을 만들어줄 기대가 큰데, 이제 호네크 같은 경우에 제가 익숙하진 않은데, 전에 그 피츠버그 심포니랑 같이 했던 베토벤 3번을 굉장히 좋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하고 이 말러 1번 서울시향이 가진 어떤 안정적인 연주력이 만들어내는 어떤 조화가 나올까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그다음에 뭐 베토벤 협주곡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바이올린의 독주와 오케스트라가 이제 핑퐁처럼 오가는 어떤 긴장감과 조화 같은 것들이 특별한 곡이니까, 그런 어떤 팽팽함 또는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승호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정말 그냥 단순한 애호가가 아니시고, 진짜 감상의 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클래식 음악 감상의 고수로서, 클래식 음악에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초심자들에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미술이나 다른 예술 장르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클래식 음악은 어릴 때부터 익숙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특별히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클래식 음악도 결국은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좋은 느낌을 받기, 감동을 받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클래식 음악과 내가 친해져야겠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아, 말러가 좋다더라, 말러가 정말 깊이 있는 음악이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말러 전집을 사가지고 이제 1번부터 쭉 듣는 거죠. 네. 그렇게 들으면 뭐한 3, 4번 가면은 이제 내가 뭘 듣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지치는 거죠. 예, 그거는 오히려 굉장히 뭐랄까요, 즐겁지 않은 감상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그 시간에 그냥 제 귀에 좋게 들리는 어떤 음악들, 뭐 드뷔시의 뭐 월광이라거나, 누가 들어도 정말 아름다운 곡들, 내가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곡들을 더 많이 듣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 그런 아름다움들에 대해서, 아,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하고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러도 나중에 듣니까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히려 막 친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즐겁게 음악 감상하는 것이 클래식 음악과 친해지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보통 흔히 하는 질문인데요. 최승호 선생님께 클래식 음악이란? 하고 여쭤본다면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의미도 다르고 받아들인 것도 다르겠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또긴 시간 동안 쌓아 올려온 또 인류가 만들어낸 제일 큰 아름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래서 그중에서도 오케스트라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라이브 연주회 가면 정말 그 악기 하나에 평생을 바쳐온 그 연주자들이 하나가 돼서 지휘자들의 손짓에 따라서 정말 한순간 하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에 이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어떤 그래서 이 제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있는 한 계속 클래식 음악을 들을 것 같습니다. 네. 2019 서울시향 만프레드 호네크의 말러 교향곡 1번. 오늘 최승호 선생님 모시고 그 공연에 대한 기대평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서울시향 연주에 아주 오랜 팬이시면서 또 아마추어 첼리스트시기도 해서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네, 기대하고 계신 만큼 멋진 연주가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요.